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실지 한번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반종민 소장님부터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보세요? 제가 봤을 때는 수요일날 관련된 그 금리 인상이나 이번 주 금리 인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을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해서 리드코프를 가져왔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이 리드코프는 그 소비자 금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사실 그 국내 금리 상승이 0.5%를 좀 올릴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외국 그 미국과의 금리에 약간의 갭이 좀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미국이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 상승 관련된 부분들이 0.5%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적인 기대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종목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사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,700억 원 정도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전년 동기 대비에 60% 이상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. 즉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금리가 한 번 더 인상을 하면서 올라갔을 때 매출적인 부분들이 좀 더 클 수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재무적으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시초가로 진입을 하셔도 되고요. 목표가는 1,3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았고요. 손절가는 8,800원으로 짧게 잡았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리드코프를 일단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자. 반종민 소장님의 제안이었고요. 이번에는 송그람 전문가님은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을 좀 지켜보고 계신가요? 네, 저는 시초가 종목으로 한일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. 네.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당일 사료주로, 대장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 사료주,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영향이 가장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제 푸틴과 젤렌스키, 대립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. 아직 이것이 해소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이슈 속에서 전쟁에 복구되는 여러 가지 종목들, 그 외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지만 그 섹터들 중에서도 농업 관련된 섹터가 아직은 이렇게 크게 큰 상승 나오지 않았다. 다른 금융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상승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. 또 한 가지,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밀 생산의 30%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.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, 러시아 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이 농산물 시장 흔들리게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사료주들 추가로 더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일 사료,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현재 목표가 8,500원대 이상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이제 손절가는 6,200원대 잡고 이 가격대 이탈하시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접근 가격대는 내일 시초가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한일 사료, 사료 관련 종목들도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내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자, 반종민 소장님 또 한 종목, 내일 어떤 종목 보시는지 알려주실까요? 예, 오늘 굉장히 좀 증시에서 핫한 종목이었던 STX를 좀 가져왔습니다. 이 STX가 그 원자재 수출인 및 해운 물류 사업을 좀 영위하는 기업입니다. 사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STX 종속회사인 PK 밸브 앤 엔지니어링이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용 밸브를 개발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한 가지를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니켈 공급 부족 전망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STX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 STX가 그 니켈 광산 운영회사 지분을 좀 어느 정도 보유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같이 수혜를 받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즉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자재 수출 및 해운 물류 사업에 대한 매출 상승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봤을 때 이 STX가 그래도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. 오늘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시세나 그런 부분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좀 진입을 해보시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목표가는 5,200원이고요. 손절가는 3,8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STX도 지켜보겠고요. 마지막으로 송가람 전문가님께 내일 시초가 종목 하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내일 시초가 종목으로 한 가지 더
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현대약품, 이 종목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. 네.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전쟁 수혜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이 전쟁으로 관련해서 구소련의 유물인 마지막 카드, 바로 핵무기가 있을 수 있겠죠.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, 바로 핵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중화시키는 요오딘 약재가 필요하게 됩니다. 이런 약재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현대약품입니다.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현재 포비돈 요오드 소독약 제재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위치에서 좀 더 상승이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목표가는 6,800원 잡으시면 되겠고요. 공략은 시초가로 그리고 손절가로는 5,000원 제시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